한 4, 5세 정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 어떤 발달적 준비가 갖춰져 있어요. 돈의 보상성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. 그렇지만 아직은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그거를 잘 실현하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저는 3, 4세는 모든 어떤 구매 행동이라든지 뭐 교환 이런 것들을 할 때 부모가 같이 해주기를 바래요. 같이 가서 물건을 사고 그 선택하는 과정을 함께 해주고 만 5, 6세 이제부터 조금 심각해져야 되는데 돈을 모으는데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.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기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니 돈이 공짜가 없다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뭐 집에서 홈 아르바이트라든지 이런 것도 관련된 걸 하면서 실제로 어떤 절제나 인내심을 가장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시기예요.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돈을 혼자 들고 혼자 쓰기 시작하는 시기예요. 이제 아이들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. 간식 사 먹고 친구들 막 사주고 경제적 실수를 범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. 대신 가야 되는군요. 예, 대신 그 결과를 인지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.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해서 확실하게 이제 경제적 개념을 키우셔야 돼요. 자, 마지막으로 이제 초등 고학년 돈을 정말 좋아해요. 이 시기 아이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겠어요? 돈은 양날의 칼 같은 거다. 돈에 대한 어떤 진정한 가치,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거, 기부하고 나눠 쓰는 행동을 가르쳐주는 게 정말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. 네.